뮤직뮤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미스백으로 인사드리는 배우 이희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버킷무비는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박하사탕입니다. 한창 흥이 오른 야유회에 느닷없이 나타난 남자 영호. 야! 이게 누구야? 저 김영호야! 어?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반기지만 영호는 줄곧 이상한 행동을 하죠. 친구들의 만류에도 그는 철로 위에 위태롭게 서서 목청껏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의 절규와 함께 기차는 거꾸로 달려 영호의 과거에 도착합니다. 야유회 사흘 전,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은 영호에게는 세상을 향한 복수심만 남았는데요. 너는 왜 그래! 그가 사는 허름한 비닐하우스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영호 씨, 윤수님이 아시죠? 남자는 영호의 오랜 첫사랑, 수님의 남편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당신 보고 싶어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수님에게 영호는 박하사탕을 건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보세요. 옛날 모양 그대로 있죠? 벼랑 끝에 선 듯 망가져버린 남자 영호가 돌아가고 싶었던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너 정말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영호의 인생을 망가뜨린 진짜 범인을 찾아가는 과거로의 여정. 배우 이희준의 버킷무비, 영화 박하사탕입니다. 글쎄요, 뭐 이유는 간단한데요. 너무 좋은 영화여서. 그리고 이 영화를 한 20번 본 것 같아요. 연기를 시작하면서 극단 생활을 하고 막 연극을 시작할 때였는데 선배님들 오시기 전에 제가 극단 청소를 하는데 이거 틀어놓고 청소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딱 추천하고 싶은 영화 그 질문을 듣자마자 딱 떠올랐어요. 마지막 돈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 하나 구했어. 딱 한 놈만 죽이려고. 근데 내 인생 이렇게 조져놓은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한 놈을 못 걸리겠더라고.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저렇게 자살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저렇게 망가진 한 남자가 이거 해볼래? 그 과거를 영화가 흐르면서 다 알게 되면 정말 애썼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20번이나 봤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선배랑 소주를 마시면서 이제 자취방에서 보는데 이제 설경구 선배님이 아주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철로 아래에서 들꽃과 함께 들꽃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보면서 이제 소주 마시면서 그 선배가 얘기했었어요. 아, 정말 시를 연기하는 것 같지 않냐? 그래서 그 장면을 전 아주 좋아합니다. 나중에 사진 찍고 싶어요. 사진기 메고서요. 이런 이름 없는 꽃들 찍고 다니고 싶어요. 삶이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애쓰고 있구나. 애쓰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버킷무비 박하사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BTV를 통해서 꼭 박하사탕 많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미스백도 극장에서 상영 중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